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입니다. 요즘 집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이제 셀프 인테리어 붐이 다 지나갔는데 괜찮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연예인들도 셀프 인테리어 바람이 불어서 집꽂히는 걸 보면서 옷만 유행이 돌고 도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커튼 하나 바꾸거나 쿠션 하나 바꾸는 것도 사실상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요즘은 가전제품도 셀프 인테리어에 한몫하게 되는데요. 기능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어떤 게 어울릴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에서 나온 오브제 컬렉션 라인들이 디자인부터 그리고 색감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전제품을 보며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제 컬렉션 청소기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LG 코드제로 A9S가 새로 출시되면서 오브제 컬렉션 라인으로 이 카밍 베이지 제품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이 제품으로 간편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거실에 이렇게 두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액세서리 보관까지 이렇게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를 할 때 가장 싫었던 부분이 바로 먼지를 버리는 일이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실내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공간 활용까지 실용적인 요 아이를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LG 코드제로 A9S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이 올인원 타워예요. 올인원 타워 내 외부에 최대 5종의 액세서리를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공간 활용에 좋고요. 인테리어에 있어 정리라는 건 정말 필수 중에 필수인데 이렇게 브러쉬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찾을 때도 편해서 좋았어요. 파워 드라이버 물걸레 흡입구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양쪽에 걸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잡고 편한 곳에 걸어주면 됩니다. 깔끔한 스타일이라 디자인이 진짜 오브제 같은 느낌이죠. 색상도 카밍 베이지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색상으로는 카밍 그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이 올인원 타워의 먼지 비움 기능이에요. 우리가 보통 청소를 하고 나면 먼지통에 먼지를 계속 두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비우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죠. 항상 가득 채워지고 나면 한 번씩 버리게 되는데요. 버릴 때도 얼마나 귀찮아요. 먼지통을 털어내면서 또다시 먼지가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LG 코드제로 A9S의 경우 올인원 타워에 제품을 거치하고 먼지 비움 시작 버튼을 누르면 먼지통 내부의 먼지를 자동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먼지통을 관리할 수 있어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올인원 타워의 먼지 비움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간편 비움 시스템을 이용해서 먼지를 먼저 모아주면 더욱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올인원 타워에 들어있는 먼지 봉투는 2.5L예요. 자주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디스플레이에 먼지 비움 알람이 뜨면 그때 비워주면 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UVC LED로 먼지 봉투 내부에 쌓인 먼지 표면의 세균 증식을 억제해 주니까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청소기 본체를 더 살펴볼게요. 디자인 면에서는 앞쪽에 보이는 이곳, LG 로고 쪽 디자인이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무광이면서 너무 세련된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흡입력은 기본이고 5단계의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까지 있어서 먼지 배출도 걱정이 없어요. 기존 A9보다 약 11mm 낮아진 슬림한 흡입구라 가구 바닥 아랫부분을 청소할 때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바닥 청소를 마치고 나면 물걸레 청소를 해야 하는데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청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걸레 청소이죠. 저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LG 코드제로 A9S의 파워 드라이버 물걸레 흡입구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에요. 자동 물공급이 되기 때문에 걸레가 촉촉한 상태로 끝까지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닥 소재에 따라서 혹은 오염 상태에 따라서 물공급량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 드라이버 물걸레 흡입구의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흡입과 물걸레 청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남아있는 잔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서 동시에 바닥 얼룩을 지울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가능하니까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요즘은 가구 같은 가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가전도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더더욱 예쁜 가전들을 선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단독으로 예쁜 거 말고요.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가더라도 다른 공간에서도 어울릴 수 있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LG 코드제로 A9S는 한 발 앞서가는 혁신적인 가전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깔끔한 수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편리한 기능도 전부 갖추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 그럼 안녕!